안녕하십니까? 휘암TV입니다.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글로벌 자금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펀드 자금을 보면은 선진국이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죠. 특히 북미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신흥국은 여전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을 보면 사실 인도만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은 지난주에 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아무래도 환율 영향이 크겠죠. 대만도 좀 빠지고, 인도네시아 약간 들어오고, 뭐 나머지 주로 다 빠졌네요. 뭐 중국은 당연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채권 어떠냐? 아시아 신흥국 채권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좀 빠졌네요. 네. 그래서 현재는 주식은 좀 빠지더라도 채권으로 해서 바꾸고 있거나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지난주 주식과 채권의 신흥국 시장에 대한 유동성 유입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신흥국의 주식과 채권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 주가의 큰 하락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 선진국에서 볼때 신흥국은요,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 위험 자산에 계속 주식과 채권을 산다는 거는 아직 경제를 괜찮게 본다는 뜻이죠. 만약에 불안하면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일단은 영국 변종 바이러스 한번 보도록 하죠. 영국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했다 나오는데 이게 좀 오묘합니다. 저 뭔가 이제 작전의 냄새가 풀풀. 네. 아니 백신도 나와서 막고 있고 부양안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다 끝났다. 이 질병이 다 끝났다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변종 바이러스. 사실 그런데 이 질병의 변종은요. 올 초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종류의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해당 보고서 찾아보셔도 아실 수 있는데 변종 바이러스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잘 얘기 잘안 해서 그렇지 보고서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요번에 왜 이렇게 영국 변종 바이러스를 크게 키울까?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거는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부양안이 끝나자마자 이걸 팍 터뜨렸어요. 크게. 그러니까 부양안이 끝나면 사실상 그렇잖아요. 호재가 사라지는 것도 악재입니다. 근데 변종 바이러스 일단은 악재예요. 악재긴 한데 자 변종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만 있으면 이것도 주식의 호재예요. 왜? 그러면 다음 부양안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 방송하다가 36분, 영상 36분 정도 보시면은 제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막 합니다. WTI 선물이 왜 이렇게 올랐죠? 하면서 계속 올랐다고 이거는 뭔가 고점 징후가 보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물론 지금 겨울철이긴 하기 때문에 난방 수요가 많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누가 요즘 석유대 갖고 난방합니까? 아니죠. 네. 천연가스 떼죠, 요즘은. 그리고 물론 아유 전기 수요량이 많지 않냐? 전기 수요량은 사실 여름이 더 많죠. 근데 최근에 유가를 보면은 굉장히 저 바닥에서부터 급등해서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그걸 보는 것처럼 올라오고 있어요. 누가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처럼 거의 50달러에 도달했죠. 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 비해서는 지금 여기저기 셧다운에 락다운 당해갖고 석유 사용량도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석유 가격이 지금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하필 이 시점에 석유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우리 3월 달에 봤잖아요. 3월 달에 주가가 대폭락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물론 이제 바이러스의 창궐로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죠.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바이러스가 퍼지니 어떡하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핵탄두였고요. 여기에다가 미사일을 탑재해서 날려보냈죠. 그 미사일 역할한 게 바로 뭐냐? 유가의 폭락입니다. 그 당시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모여서 협상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협상이 결렬이 돼요. 그러면서 유가가 폭락을 하죠. 그러면서 유가가 폭락을 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유가는 우리가 가서, 자, 저기 석유 주세요 하고 사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석유 선물 시장을 통해서 미리 그 선물 가격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그에 베팅을 해서 사옵니다. 근데, 유가가 갑자기 폭락을 해버리면은, 석유 선물 시장에서 증거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그 증거금을 보내야 돼요. 근데 그 증거금을 보낼 때 석유 선물 시장은 어디 있죠? 미국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에다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유가가 갑자기 폭락을 하면은 전 세계 달러 그 석유 베팅하는 그 회사들이 난리가 납니다. 어? 막 달러를 막 환전을 해갖고 보내줘야 돼요. 그 당시에도 3월 달에도 우리나라의 그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급등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수요 때문에 그랬어요. 유가 하락 때문에 시카고 석유 선물 시장에다가 달러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당시에 갑자기 그 필요한 수요량이 얼마였냐면 한국에서만 몇 조가 필요했다고 들어서 한국 돈몇 조를 갑자기 달러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달러의 수요가 급등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부족해지고 야,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데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주식을 더 팔고 더 달러를 살라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도 폭락하고 그 당시에 그랬죠. 3월 달에 금도 폭락하고 채권도 폭락하고 다 팔아 다 팔고 뭔가 달러가 부족해지는 것 같아. 큰일 났어. 지금 달러를 들고 있어야 돼 하고 달러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예. 롱캐시라고 하죠. 롱캐시. 예. 현금을 사서 들고 있는 현상. 그게 3월 달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주식을 던져버리는 현상이 생긴 거죠. 패닉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하면은 주가는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인 게 얘들이 그걸 노린 게 아닌가? 어? 아니 유가를 왜 갑자기 이렇게 올렸나는 거죠? 딱이 시점에 맞춰서 그리고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 터뜨리고 심지어는 그게 만약에 백신에도 해당이 안 된다 이래 버리면 뭐 이게 다시 3월달 상황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유가가 갑자기 쫙 빠져내려간다 이러면 예. 3월달 시즌2가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처럼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예,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한번 다시 하면은, 변종 바이러스가 왔어요. 근데 그게 하필 유럽에 있는 영국입니다. 그러면, 자, 유럽이 위험해지겠죠? 자, 그럼 뭐가 됩니까? 영국의 파운드와 유럽의 유로와 모두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해요? 달러 지수를 밀어버려요. 그럼 달러가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유가 폭락까지 온다? 그럼 달러 지수의 상승을 더 키웁니다. 근데 현재는 유가가 급등한 상태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뭔가 누군가 어떤 특정 세력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정작, 예, 미국에서는 어떻죠, 지금? 위까지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습니다. 거의, 달러 지수가 91달러까지 급등했다가 제가 지금 보는 현재는 90달러까지 다시 쫙 내렸어요. 이거는 뭔가 큰두 개의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지금 숏을 치고,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해놓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데, 누군가는, 야, 나 지금 하방 베팅 준비 안 됐어 하고선 눌러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쫙 갔다가 바로 딱 내려간 거죠. 네. 자, 이럴 때는 금리도 한번 봐야죠. 금리가 중요하죠. 왜냐? 진짜 그 주가 하락이 나타나면은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죠. 왜? 채권은 안전 상품이니까. 근데 실제로 미국 10년국 국채가 5% 이상 급락을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5% 이상 쫙 내려갔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장이 시작하니까 어떡하죠? 다시 올라갔습니다. 쫙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누군가 유럽 시장에선 지금 유럽 세력과 미국 세력이 충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럽 세력들은 지금 주가를 하방 베팅을 하고 해놓고 있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폭락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올리고, 금리를 낮추고, 이렇게 했는데, 미국 세력들은 지난주에 선물 옵션을 다 청산을 했단 말이죠. 지금 하방에 베팅된 게 없어요. 뭐, 물론 공매도 쳐놓은 건 있겠지만, 선물이랑 옵션 지금, 포지션이 안 잡혔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방으로 꽂아버리면 걔들이 손실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세력들은 지금 하방을 내리면 안 돼. 그러니까 올리는 거예요, 다시.
유럽 애들은 내리고 있고, 두 개의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두 세력이 만약에 충돌하고 있다면, 적절한 타협을 하겠죠. 그러면서 뭐 하락을 다시 또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하락을 시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즉, 2보 전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뭐 추가 부양안이나 도풀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하락시킨 거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려고 하는데, 브렉시트와 영국이 자꾸 배짱을 튕긴단 말이에요. 그냥 막 나가겠다. 하드 브렉시트 하겠다면서 배짱을 튕기는데, 그거는 사실 뻥카긴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드 브렉시트를 했다가는 영국도 박살나고 유럽도 박살납니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지금. 그리고 더 웃긴 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은요, 영국이 들고 있어요. 영국이 내가 나가겠다! 도장 찍고 나가야 나가는 거예요. 걔가 도장 안 찍고 안 나가면요, 유럽연합은 영국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예. 초기 회원국은 쫓아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한다고 해놓고 지금 2013년인가 해놓고 지금 뭐 10년, 그 7년째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안 나가도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고 해도요, 못 쫓아내요. 유럽연합은 절대로. 영국이 도장 찍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만약에 이렇습니다. 브렉시트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연기하면 돼요. 내년에 그럼 좀더 봅시다 하고 내년에 연기하면 돼요. 아니, 안 나가면 된다니까.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내가 그냥 앞뒤 안 보고 야 그냥 도장 꽝 찍고 그냥 나가자. 그 노딜 브렉시트 하자 이렇게 하면 딱 나갈 것 같아요. 바보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브렉시트에 좀 협상에 압박을 주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 국채금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국 국채금리가 이게 지금 제가 찍은 건데 지금 이 시간에 보니까 6년물 국채는 지금 마이너스 425%예요. 뭐 무슨 국채가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와 이거는 저번에 3월 그때 말고는 야 이거 무슨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100%.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국은 지금 그 국채를 살라고 서로 나 국채 사겠네 나 국채 나한테 파세요 나한테 파세요 서로 막 미친 듯이 지금 국채를 살라고 지금 다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국채를 사겠다고 영국은 현재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조금 위험한 국가들 있죠 그런 국가들은 지금 좀이 정도까지 아니어도 막 국채금리가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막 20% 30%는 막 기본이에요 다른 나라들도 보면 영국이 제일 심하지만 일단은 여기 이따가 다시 한번 좀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뭐 어저께 한국 주식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랜만에 기관이 매수했죠. 근데 기관이 매수했는데 금투하고 연기금이 매수했어요. 뭐 연기금이 웬일로 매수했대? 지금 팔아야 되지 않나? 계속 팔던 연기금이 뭐 하루 뭐 매수할 수도 있죠. 뭐 사고 싶은 게 있었나 보죠. 꼭 뭔가 사고 싶었는데 좋은 백이 나왔는데, 이거 괜찮은 가격이 나왔어. 이건 사야 해. 하고선 연기금이 산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연기금은 지금 올 12월 말까지 리밸런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팔아야 되는데 아무튼 어제는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거의 팔았어요. 초반에는 외국인 팔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면서 거의 뭐 마이너스 얼마 안 되게 끝났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다 팔았어요. 선물도 팔고 코스피도 팔고 팔았는데 나중에는 막다 사기 시작했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실은 어저께 주가를 끌어올린 주 요인입니다. 물론 기관도 사긴 했지만 거의 뭐 양매수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예. 오전에 팔다가 오후에 같이 샀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주로 뭐 샀냐? 바이오 샀죠, 바이오. 네. 어제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대부분 이제 그 영국의 그 변종 바이러스 뭐 그게 터졌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국산 뭐 백신 뭐국그 먹는 백신인가? 그거 만든 뭐 어떤 기업도 뭐 나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삼천당 대학인가? 뭐 거기서 그랬죠. 네, 그러면서 올라가긴 했죠. 삼천당 제약이 괜찮게 보긴 했는데 제가 삼천당 대학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삼천당 제약을 괜찮게 보긴 했어요. 최근에. 근데 절대 안 사는 이유가 이름이 너무 구요. 너무 촌스러워. 아니 2020년에 무슨 삼천당 제약이 뭐야 이게. 죄송합니다. 뭐 삼천당 제약 사신 분들한테 아무튼 저는 이름이 좀 너무 그래갖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샀어요. 근데 상한가 가는 거 보고 이름이 구려도 상한가는 가는구나. 아깝다.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조금. 네.
그렇다고 뭐 추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한가 갈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샀고 나머지는 다 팔았죠. 미니 선물도 외국인들이 샀어요. 보시면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코스피 200하고 선물 간 차이가 좀 차이가 계속 나죠. 빼고 대신 심한데 이게 연말 배당 때문에 그래요. 연말 배당을 받게 되면은 이걸 메꿔집니다. 그래서 연말 배당이 올해는 좀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갖고 한 4에서 5 정도 메꿔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뭐 사실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 보면 외국인들이 약간 헷지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얘들이 불안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산 거거든요. 이게 판게 아니에요. 아침에 팔고 오후에 산걸 감안하면 그거 사실 플러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코스피 코스닥 선물을 샀는데 콜도 사고 풋도 팔고 이럴 순 없으니까 그냥 콜은 좀 팔고 풋은 좀 사면서 헷지를 좀 걸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대신에 또 위클리 옵션에서는 콜을 조금 사고 풋좀 팔고 했어요. 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좀 차트를 좀 봐야겠네요. 네, 차트 뭐 설명드릴 테니까 뭐 이게 대만이 못 쓰나 봐. 자, 코스피 지수. 코스피는 뭐 여전히 코스피가 진짜 강한 게 아래 꼬리가 엄청 달려요. 계속 빠지면 계속 밀어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선. 2750 이하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제가 2750 이하로 이상 넘어가면 신세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한달 전인가요? 근데 보시다시피 2750 한번 넘어가더니 안 내려와요. 내려오면 다 계속 끌어올려요. 계속 올립니다. 오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보세요. 5일선 안 깨요. 5일선도 안 깨요, 지금. 이쯤 올라가나 봐서. 오늘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게 영국계 자금이 대량 매도를 나오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빠질 수도 있어요. 진짜 큰 움봉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근데 이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뭐할 수가 있나. 왜냐하면 지금 또 미국계 자금은 또 약간 다른 분위기니까. 걔네들은 오히려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충돌할 수도 있어요. 이게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죠. 코스닥은 뭐, 그냥 뭐, 이건, 야, 대단합니다, 진짜. 네. 야, 이건 무슨 이거. 아니, 지금 이렇게 올라도 되나? 코스닥이 지금 12월인데. 왠지 내일은 코스닥은 조금, 아, 맞다. 코스닥은 또 바이오 기업이 있으니까 올리는구나. 그쵸. 질병이 올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닥은 또 바이오가 세요. 바이오가 올라가면 내일도 이게 빠지지 않겠네요, 또. 야, 무섭네, 코스닥, 진짜. 아까 이거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렸고 미니 선물 설명 드렸고 뭐 옵션 그렇죠? 풋옵션 약간 사고 콜옵션 약간 팔았고요. 이 투자자 포지션을 보면은 외국인들 지금 뭐 2777일 2778이니까 뭐 요정 여기 와 있네요 여기. 근데 실제로 이게 어제 당일은 샀어요. 샀고 이제 누적은 좀 마이너스인데 지금 외국인들은 뭐이 위로 마이너스를 많이 걸어나갔고 매도를 많이 걸어나갔고 많이 올라가요. 뭐 2000 820, 이 정도. 이 이상은, 내년 1월 그 초순, 옵션 만기일까지는 안 올리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계속 싸고 있는 거 보니까. 하방은 조금 열어놨어요. 여기까지. 2600까지 열어놨습니다. 풋옵션을 좀 사갖고. 근데 여기까지 내리길, 지금 내릴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포지션을 아직 안 잡아놨어요. 여기까지 내리려면, 한국이 만약 여기까지 내린다? 지금 100포인트, 거의 150포인트가 빠진다, 한국이? 그렇단 얘기는요, 전 세계가 왕창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빠질 마음이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여기까지 내려갈 리는 없습니다, 절대로. 한국만 무슨 악재가 생기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 뭐 북한이 뭐 무슨 짓을 하거나, 아니면 또 갑자기 또 일본에서 한국에다가 무슨 뭐 무역보복을 하거나 뭐 이런 것만 없으면 갑자기 혼자 터질 리는 없어요. 뭔가 전 세계적인 뭔가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미국도 빠지고, 뭐 유럽도 빠지고, 아시아도 빠지면서 같이 내려갈 수는 있어도, 그런 건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가 다 같이 빠지는 건 땡큐라고. 그럴 때는, 자, 줍줍할 기회라고. 현금 들고 계신 분들 대환영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 그럴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용은 괜찮고. 저 이거 선물, 코스피 200기랑 선물 가격이 좀5.8 차이 나지만, 이게 이제 배당 생각하면은 뭐 괜찮다. 큰 문제 안 된다. 자, 우리 친구 뭐 보죠. 이제 대만 갖고 가는 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니케이는 뭐좀 하락했네요. 얘들이 보면 이격이 맞춰지고 있죠. 21선까지 만났어요. 예, 쭉 횡보하면서 일본은 계속 쭉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한다는 거는
이거 다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올라가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렇게 해갖고 쭉 하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중국은 여전히. 심천도, 오늘 조금, 예, 양복을 세웠네. 좀 여전히 하지만. 베트남은 왜 올라오지? 베트남은? 와, 무슨, 아니, 환율 조작국 당첨되는데? 제일 많이 올라요. 제일 세게 오르네. 아시아에서. 자, 말레이시아는 뭔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제가 말레이시아에 관심이 없어서. 이건 얘네들만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질병이 또 확산되고 있나? 갑자기 급락을 하고 있네, 여기까지. 말레이시아처럼 급락하면 안 좋죠. 태국은 뭐 그냥 가고 있고. 인도가 갑자기 급락해요. 갑자기. 21선까지 한 번에 지금 확 빠졌어요. 이거 안 좋죠? 이러면은. 왜냐면 신흥국 대장 중에 하나가 인도기 때문에 신흥국 대장이 확 빠지는 거는 사실, 예,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이거 안 좋아. 저 이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중국 위안화는 뭐큰 상승 없이 계속 무난하게 가고 있고, 한국 원달러가 지금 또, 아니 무슨 이게 중간이 없어. 이게 뭐 내려꽂던지 뭐 올라간 때도 이렇게 확 올라가고 이게. 아니 좀 미세 조정을 하셔갖고, 이제 좀 슬금슬금, 아 중국처럼 가면 얼마나 좋아. 중국처럼. 중국이 횡보하잖아, 이렇게.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상하게 가요. 달러 인덕스는 뭐, 아 여기 이거 보지 말고 딴걸 봐야 되나. 이게 조금 느려갖고. 자, 됐고. 여기 왔어. 제가 어저께 이거 보고 난리 났었죠. 근데 이게 좀 반영이 늦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일이 없어요. 이거는 누가 의도적으로 올린 거예요. 왜? 내리려고. 내려갖고 주가에 영향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네, 투자자 예탁금은 조금 줄었고, 신용융자는 좀 늘고 있어요. 아이고, 왜 자꾸 늘어? 아무튼, 이거 넘어가기 전에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다우는 플러스 들어왔어요, 지금.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미국은 지금 아침이겠죠? 빠졌다가 다시 V자로 쫙 올리고 있어요. 나스닥도 쫙 올리고 있고, S&P도 쫙 올리고 있고, 어딜 감히 떨어뜨려?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유럽은 2% 보통 평균적으로 2에서 3% 하락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하락은커녕 다시 다 V자로 다 올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하락을 원치 않아요, 지금. 왜? 하방에 포지션을 안 잡았는데 하락시키면 어떡하냐는 거죠.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렇게 버텨주면은 일단 아시아도 일단은 버텨줄 겁니다, 내일. 오늘이죠. 오늘 버텨주긴 할 건데 문제는 한국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영국 기자의 자금이 많아서. 아, 그러고 보니까 인도가 왜확 내려간지 알겠네. 인도도 영국계 자금이 많아요, 참. 인도에 영국계 투자 자금이 많은데, 걔네들이 다 빼서 저렇게 확 하락했구나, 인도가. 그래서 그렇네. 그럼 한국도 영국계 자금이 갑자기 확뺄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음봉 크게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계 자금이 얼마나 받쳐주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달러 보세요. 달러 지수 여기까지 올렸다가 다시 쫙 내려갔죠. 네. 그리고 WTI 유가도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쫙 내렸는데 다시 올렸어. 아, 안 보이겠다. 자, 여기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렸어요, 지금. 밑에 긴 꼬리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는 여기까지 다 내려갔었어요. 되게 지수가 안 좋았는데 미국 시장이 시작하면서 다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분명히 이게 지금 영국이나 유럽계의 세력들은 지금 주가를 하락시키기를 원해요. 근데 미국계 애들이 원하지 않아, 지금. 둘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뭔가 큰 충돌이고 있어. 감히 하고 그런 상황으로 제가 추정은 그래요, 제 추정은. 그렇죠? 유럽은 보시면 지금 보세요. 프랑스도 2.4. 유럽 스탁도 2.7. 네덜란드 2.5. 스페인은 3.0. 하락이 이탈리아 2.5. 영국은 정작 지들은 1.7밖에 안 빠졌네. 독일도 2.8.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2에서 3% 정도 전반적으로. 근데 미국은 하락 시작했지만 지금 보시면 다우는 벌써 플러스고. S&P, 나스닥, 뭐 러셀 2000 다 그냥 뭐 약보합 수준이고요. 실제로는 거의 부회전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죠. 이렇습니다. 채권. 느려, 이게. 여기 사이트가 지금.
제 컴퓨터가 느린 게 아니라 얘가 느린 거예요, 지금. 미국이 개장해서 그런가 봐요. 거기 보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여기 보시면은, 예. 노르웨이도 보시면 막 40, 1년물 국채금리가 47%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마이너스로. 독일은 플러스 돌아섰네. 막 마이너스 심했는데. 모리셔스는 왜 이래? 그쵸? 미국은 빠졌다가 다 지금 조금 빠졌죠, 지금. 막 5%까지 빠졌는데 지금 마이너스 1%로. 예, 막 5%까지 빠져 마이너스 1%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뺄 마음이 없어요, 나는. 지금 추락시킬 마음이 전혀 없어요. 유럽은 유래요. 막 스위스 막 스위스도 막 마이너스 막 국채금리가 두 자릿수 막 장난 아니죠? 스페인도 많이 빠졌. 스페인은 좀덜 빠졌네. 영국, 그쵸. 뭐지, 얘들? 어? 뭐지? 다 올렸네, 영국? 영국도 이상하네. 여튼 지금 보니까 다 올려놨네, 다시. 이탈리아다가 많이 빠졌었는데. 어허. 제가 올린 거랑 약간 다르죠? 오, 더 많이 회복했네? 예. 이러면 다시 올려야잖아. 아니다, 그냥 귀찮아, 그냥 가자, 그냥. 어차피 이걸로 영상으로 보시고, 네. 영상으로 보시면 되니까. 단기 국채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면 200%대인데, 장기는 갑자기 쫙다 반등해서 다 올려놨네, 다시. 예. 미국 시장에 반응을 안 하니까, 영국 국채 다시 장기 금리는 다시 다 올렸습니다. 그런 걸로 보여지네요. 야, 적당해야지. 이거 6년 이거 장난하나 이거? 아까 마이너스 400 갔잖아 이거 지금 마이너스 13%. 아, 참 이거 적당해야지 이거. 그게 패닉이라는 거죠. 아까 그 마이너스 400할때 영국 국채 산 사람들은 얼마나 호구된 거야 지금. 바보 된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무튼 미국은 어휴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시험 어떻게 되나? 이거 상승하는 거 아니야, 오늘도? 오,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래도 하락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하락 가능성이 있고요. 영국계 자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도처럼 많이 빠져나가면 큰 음봉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계 자금이 받쳐주거나 아니면 영국계 자금이 별로 생각보다 안 빠져나가면 뭐,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도 오늘 뭐 약간 아침에 빠질 수도 있지만 빠졌다가 다시 오늘처럼 월요일처럼 다시 상승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바이오 기업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종 바이러스 영향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바이오 제약 여기 빨간불을 막 상한가가 오른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이거는 이미 들고 계신 분들 영향이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요 설거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주식시장 가정부도 아니고 남의 집 설거지하러 가면. 아니 돈이라도 받죠. 아니 주식시장에 돈 주고 들어가서 남의 집 설거지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짓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세요. 관망하세요, 관망. 잘 모르겠으면 관망하시고 그리고 빨간불 올라가는 바이오주는 오늘 사시면 안 되고요. 굳이 사실 거면은 이제 뭐 이차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정에 나온다 하면 괜찮은데? 괜찮은 가격. 내가 마음에 들었던 가격에 온다 하면은 조금 이제 일부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죠. 하락 온다면.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인도가 조금 많이 빠졌죠? 인도처럼 한국도 만약에 이제 큰 음봉 하나 나오면은 그때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도처럼 큰 음봉이 나오면은 이게 하루 만에 하락이 끝날지 아니면 더 갈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하셔야지 절대 갖고 있는 돈다 쏟아부시면 안 돼요.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더 떨어지면 이제, 더그 떨어진 가격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우, 제가 좀, 오늘 막할게 많다 보니까, 늦게 녹음하다 보니까 막, 예, 뭐 늘어지네요, 뭔가 느낌이. 일단은 그래도, 예, 오늘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